저 이제 왜 상담하게 됐냐면 네. 자기 주관이랑 자존감이 뚜렷하신 것 같아서 또 도망을 쳤어요. 잘못 없어요. 잘한 거예요. 삶의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뭘 하든 나는 그냥 내 우울증 시절 생각하면 자해밖에 안 떠올라. 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해했어. 정말 심각했어. 정신 차려보면은 피가 막 철철철 흐르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. 왜 그랬을까?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? 어떻게 고쳤냐고요? 내가 자해를 어떻게 끊었냐면 이제 응급실을 마지막으로 간 그래서 유튜브 김민희민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냥 민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초등학교 4학년,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가 새로 만나게 된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계속 당했어요.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알게 되면 엄마가 너무 힘들 거야.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. 화풀이? 했던 것 같아요. 나한테 화풀이를 한 거?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화가 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저한테 했던 것 같아. 다른 방법은 없나?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건 자해를 할 때 제 상태는 다른 걸 찾아야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다른 걸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고 자해 말고 막 이런 거 해봐 이런 하기도 싫고 그런 말 들리지도 않았고 아니요.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죽고 싶진 않았어요. 죽고 싶으면 자해를 안 하지 않을까요? 관심 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 힘들다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엄마는 제가 자해하는 걸로 꾸짖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엄마는 제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항상 기다려줬어요. 말을 하게끔 만들어줬고 첫 타투가 엄마 생일이고 여기 이제 엄마, 아빠, 저 생일 이렇게 그래서 흉터 위에 타투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고래가 뭐 가족의 이런 의미가 있어서 또 흉터 위는 이걸로 자해가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내가 해야 할 곳을. 근데 딱 엄마 생일이 있으니까 그 무의식 중에도 정신 차리게 되는? 먼저 와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진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전에 하는 모든 말들이 실수예요. 피하게 되죠.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부모님을 찾지 않은 거잖아요. 애들이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부모님이 들을 준비 됐다고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. 더 말하기 싫어서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. 정말 아이들이 죽고 싶고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면 신호를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안 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잖아요.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게 돼요. 친구들도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게 보이면 천천히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. 신호를 준다거나 나 힘들다 먼저 가서 얘기를 하거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부모님이랑 자식 간의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자해했으니까 내가 네 아픔을 보게 됐잖아. 얘기하자, 네 힘든 얘기.
코로나19 속 언택트 추석나기. 건강한 추석 되세요.